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 이별하고 상처받는 연인 등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은 예민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리듬이 깨지면서 생리를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달은 그런가 했는데 두 달, 세달 이상이 지나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한약에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과로가 무혈경의 원인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치료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무월경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인 감이기비탕의 해설을 보면 화내는 것이 풀리지 않고 뭉쳐서 간과 비가 막히면 혈이 상하여 월경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부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면 사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가 잠깐 났다가 그치면 문제가 없는데. 화난 것이 풀리지 않고 가슴 속에서 응어리로 뭉칩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즉 신경 쓰면서 흥분된 상태가 계속되면 흔히 말하는 티가 마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고민할 때의 모습을 보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등을 수그리고 고개를 드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딱 우리 몸의 좌측의 비장과 우측의 간 부위를 있는 선을 따라 몸이 접히게 됩니다. 맥상으로는 간과 비가 의결된 맥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빨대의 중간이 접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데 우선 가슴이 답답하여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목에 가래가 낀 듯한 느낌도 나타납니다. 사소하고 조그만 충격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두려움을 잘 느끼며 배에 가스가 잘 차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로 인해 혈이 마르는 상태와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누적되면 자궁 자체의 용적까지 줄어듭니다. 더구나 임신 계획까지 있는데 무월경이 생기면서 자궁까지 유축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무월경의 치료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32세입니다. 평소에도 한달 정도 생리를 건너뛰는 일이 있었지만 두달 이상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생리가 중단되었습니다. 생리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다 보니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치료법을 선호해서 자궁에 무리를 줄수 있는 호르몬 요법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음파상으로 보았을 때 자궁의 직경이 2.6cm 정도로 얇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복진시에 배꼽 아래 기혈 부위에 강한 압통을 호소했고 목에 가래가 걸린 듯한 매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치료 및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맥상과 형상을 참조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무월경으로 판단하여 감히 기비탕을 투여했습니다. 복약 한달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의 직경이 3.2cm 정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한 달에 지났을 때는 3.6cm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시 15일 분을 투여한 후에 확인했을 때 자궁의 내막이 두꺼워져서 1.2cm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후 일주일 정도 경과하여 척생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다음 생리를 기다렸는데 28일 후 다시 생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3개월 복약과 약침 시술 후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그후 다음 생리도 정확히 28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무혈경이 생기기 전에도 28일 주기였는데 다시 시작하고도 28일로 맞춰졌다고 합니다. 각자의 몸에 내재된 고유한 리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방 치료가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손상된 몸을 회복하여 본래의 생리 리듬을 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